자신을 반성하고 이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아마 그게 핵심적인 게 되겠죠.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시대 뭐 서양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좋다. 이건 좀 보수적인 것이고요. 그리고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 자체로 이렇게 우리를 끌어들이는 데가 있어요. 야, 이 사람들 굉장히 파란만장하게 살았구나. 나는 좀 순탄하게 살고 있구나.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간접 체험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? 그런 생각들 해봐가지고 그게 뭐 아마 책을 어떤 책이든지 책 읽는 데서 얻는 이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그런 것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.